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대구 내에서 주목해야 할 입지들을 크게 묶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공지드릴 것이 있는데, 먼저 입지 비밀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힘이 되는 부분이고요. 응원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친구, 형, 누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구 2022년, 23년에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입지들이 가격 조정기가 왔을 때 가격 방어 및 우상향 궤도 회복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구 내에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입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잘 아시는 수성구. 그 중에서도 범사 만삼입니다. 범사 만삼은 범어 4동과 만촌 3동을 지칭하는 말로서 대구 학군의 선두주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아주 높은 편이고, 대구 또한 교육열이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층인 학부모들은 조금 더 좋은 학교, 조금 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플랜을 짜게 되죠. 그러니 자연스레 수요가 많아지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이 됩니다. 물론 교육뿐만이 아니라 소득 수준 또한 높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학군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범어 내거리 주변에는 금융, 의료, 행정, 법원, 검찰 등 관공서 인프라도 탁월합니다. 비교적 고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이 비즈니스상 서울 출장을 오갈 때에도 동대구 KTX역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과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대구의 아파트 가격을 리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대구의 강남인 이 지역은 우수한 입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중구 남산동 일대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대구에서 내놓은 새로운 도시 계획은 중구, 즉, 도심의 인구를 늘려 도시를 압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산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급순위 상위의 브랜드들이 분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입지가 2호선, 3호선 더블 역세권이며 바늘당 역까지 크게 본다면 트리플 역세권까지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대구 중심 시내도 가깝고 백화점이나 서문시장, 동산병원 등 인프라도 좋아 투자 실거주 모두 좋아할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게 2호선으로 범사 만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서울 강남가의 접근성이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성구에 이어 대구의 내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입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바로 죽전 내거리 일대입니다. 아파트 건설에서는 조용하던 신세계 건설이 대구 죽전 내거리 초역세권 자리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이후 인근 주상 복합들이 줄지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용산 자이까지 성공적인 분양을 거두면서 죽전 내거리 일대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수성구 다음으로 학군이 좋다고 평가받고 있고 이 일대에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형성된다면 기존 달서구의 구축 인구가 죽전 내거리로 이동할 유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대구 역사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트램 건설도 진행된다면 교통 입지로서도 탁월해 보입니다. 다만 상업지역 내 좁은 구역에 아파트들이 오밀조밀 들어오는 오리지널 주상 복합 형태의 모습이라 다소 답답해 보일 수는 있으나 입지의 장점으로 커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곳은 태평로 일대입니다. 태평로는 대구를 관통하는 경부선을 따라 이어져 있으며 대구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 철길을 따라 북쪽은 북구 고성동, 남쪽으로는 중구 도원동, 수창동, 태평로 1, 2, 3가 등입니다. 태평로 일대는 직전에 말씀드렸던 세 곳과 성격이 다릅니다. 앞선 세 곳은 대구의 지하철 2호선을 따라 내수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입지이고, 태평로의 경우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광역의 개념을 지니는 지역이 될 예정입니다. 가깝게는 구미에서 경산을 잇는 대구광역철도가 연결되면 태평로에는 대구역과 원대역 두 개의 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구역은 중구의 역사 문화 관광을 열어주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되고,
원대역은 3호선과 연결되는 역으로 광역철도를 이용하여 환승으로 7곡 수성구를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항 이전 후 공항 철도가 개설되면 대구 사람들은 광역철도를 이용하여 서대구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 공항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태평로 일대는 광역교통 입지가 될 뿐만 아니라 달성, 토성, 수창 1, 2공원 등의 공원이 많아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대구 시내 용적률 제한으로 높은 주상 복합을 건설하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지만 이곳은 초고층 스카이라인의 인기 좋은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서다 보니 입주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앞으로 주목할 만한 입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곳 말고도 동대구역, 서대구역, 두류 내거리 등 기대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입지들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입지들 주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꾸준히 지켜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4호선이 예정되어 있다가 노선이 변경된다든지, 바로 옆에 특정 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취소가 된다든지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정보들로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